근데 일단 감정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로맨틱가이 알고 부르잖아 알고. 딱 가서 이렇게 살 달리더니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 세레나데를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장미꽃까지 받으셨는데 전 아 막 울어요. 네, 너무 벅차서 눈물이 다 지금 나오는데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한테 새로운 영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천사! 천사가 어떻게 나가요? So sorry. 에 놀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That's okay.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타의 신경이 지금 뺏겨서 잘 모르는데 네.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네. 그렇죠. 아 노래 들었을 때 잘해요. 아 노래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게 말하듯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맞아. 저 친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속삭이듯이. 예 그리고 호흡을 실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 있잖아. 제레미는 언제 기타를 이렇게 쳤으며 아, 갑자기? 7살 때부터 쳤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살부터 쳤는지 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타를 받았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살 때 동영상을 보고 혼자 배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가능한 일인지 이 자리에 제레미의 어머니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십니다. 예. 아니 동영상을 보고 기타를 독학했다는 게 일단 사실입니까? 제레미는 네. 사실은 4살, 5살 때 컴퓨터를 사실은 너무 잘 다뤄서 컴퓨터. 저는 컴퓨터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타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졸라대서 크리스마스 때 갖게 됐거든요. 네. 근데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전자기타를 들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인지 제레미가 친 소리인지 헷갈렸었어요.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쳤다 그래서 그 다음날로 바로 레슨을 데려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Your son is genius. 당신 아들 천재다. 그래서 제레미가 기타 신동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